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마을에서 음력 정월 보름이면 행해졌던 월송 큰 줄당기기 민속놀이가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울진군과 평해읍의 지원과 월송 큰 줄당기기 보존회의 주도로 월송일리 마을 동해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큰 줄을 꺼내 복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거의가 그 외줄인데 이 월송 큰 줄이 쌍줄이거든요. 이 쌍줄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몇 안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소중한 문화재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늘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힘을 합쳐가지고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줄이 방치가 돼가지고 뭐 곰팡이가 피고 그 또 그 썩고 이래가지고 오늘 울진군의 그 전장훈 군수님께서 이 월송 그 큰 줄의 그 보존의 그 심각성을 그 인식하셔가지고 오늘 전 동민이 나오셔가지고 이 줄 보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날 복원 작업에는 월송일리 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여해 새끼줄 꼬기와 천갈기, 부패된 새끼줄을 잘라내고 새로운 줄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을 동해관이 폐쇄되어 마을 주민들이 모이기 힘들었지만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여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335짝을 지어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손놀림으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이짜로 서, 형님요. 이짜로 가라고. 이짜로. 네, 재밌었어요? 아, 기분 좋았지요. 우리 동민도 많이 모였고 날도 따시고 일도 잘 됐고 이 촬영 일도 해주기도 더 좋네. 술 만드는 거는 마음에 드세요? 오늘? 예. 줄 만든 거. 아, 술 오는 거 만드는 거 마음에 들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된 건가요? 예. 이쁘게 된 건가요? 아, 이쁘지요. 잘 됐습니다. 줄을 오늘 멋지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80년 사는데 그때부터 한번 전설도 들었고 실제로 복원하기는 70년대 초 그랬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거 울진의 이거 놀이 문화는 이게 제일 보존돼야 될 문화거든요. 이 축제 문화랍니다. 이게 이 놀이 문화 중에도 축제거든요. 도민들이 그때는 울진 그 남부 그 매하에서부터 이게 남쪽 사람들 다 모여서 참여했다 그래요. 또한 전찬걸 울진 군수와 방영섭 평해읍장은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잊혀져가는 울진의 전통 문화인 월송 큰 줄당기기 복원 작업에 참여한 월송 1, 2마을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잊혀져가는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주민들 화합하는 어떤 장소고요.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걸 참 계속 보존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 연세가 많고 이래서 이걸 앞으로는 우리 평해읍의 어떤 그 문화로 계속 발전시켜야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 큰 줄은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전부터 이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내려온 아주 전통 깊은 그런 우리 고유의 풍속이자 우리 이 월송뜰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하나의 화합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사람들을 못 모으게 해서 중단되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복원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연해서 행사 한계가 1970년대부터 이제 다시 이 월송 큰 줄 당기기가 재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쭉 이어 내려오는데 우리 이제 평해 단오제 행사 때 이 큰 줄 당기기 행사를 요즘은 같이 하고 있고 이건 계속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해도 월송 중에 큰 줄 당기기 보존회가 있고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농사철 하기 전에 예, 이 줄을 다시 정비해 두었다가 이제 그 단오 행사 때 다시 이 줄을 꺼내 해주고 이제 큰 줄을 꺼내서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보존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것을 하나의 큰 행사로서 이제 울진군 축제로서 지금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에 의해 말살되었던 우리의 고유 민속놀이인 울진 월송 큰 줄 당기기 놀이는 월송일리 주민들의 복원 노력이 없었다면 모든 이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월송 1, 2 주민들의 평균 연령대는 60대에서 70대가 대부분으로 지금의 세대가 끝나면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소중한 울진군의 전통 민속놀이 월송 큰줄 당기기 놀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관련 대책들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Ultin Media Network Channel.